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보고 와, 저 차 타는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이 탈까?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아, 못 살겠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럭셔리 카예요. 벤틀리의 플라잉 스퍼 신형. 일단 요 차는요, 소가 15마리가 잠들어 있어요. 일단 요 차 가격이 지금 3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카푸어 분들은 바로 일단 뒤로 가기 누르기 바랍니다. 카푸어는 오늘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차. 접근했다간 진짜 망하는 차.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또 차주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이 차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차 타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 안 할걸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벤틀리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이 벤틀리란 차량을요 무조건 한 대로만 운영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컨카나 서드카로 운영을 한대. 그러니까 이 차를 그냥 내가 살 때 그런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현 시세에 맞게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차 가격에 30% 정도 보증금을 넣고 60개월 리스를 돌렸을 때 얼마 정도 납입금이 나올까? 일단 30%로 가면 1억 정도 넣어야겠죠? 현재 이율 한 7% 정도로 잡아봤어요. 60개월 돌렸을 때 한 2억 5천을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금 500만원. 거기다가 보험료가 내가 경력이 좀 쌓여야 돼요. 500 정도가 나와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후반이어서 37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충 그걸로 계산해도 월 30씩 530만원. V8기통 가솔린이잖아요. 연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름값까지 계산하면 월 600 정도가 소모가 되는 차량이에요. 연봉 1억 정도 받는 사람이 내 연봉을 갖다 받쳐줘야 이 차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접근 금지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당연히 이 차주분 같은 경우도 이 차뿐만 아니고 이 외에도 차량이 한 다섯 대 정도가 더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버세요? 아주 쑥스럽게 한 7, 8천 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뒤로 가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차가 롤스로이스 고스트보다도 더 도로에서 보기 힘든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내 옆에 붙지 않는 이 신기한 현상.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차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S클래스의 마이바흐, 그 다음에 뭐 롤스로이스의 고스트? 이 정도가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내가 만약에 뒤에 타는 쇼퍼드리븐으로 차를 살 거다 그러면은 솔직히 주저없이 S클래스 마이바흐로 가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 성공했어, 이 차의 성능 옵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롤스로이스를 사고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그 차는 뭐 따지질 않아요. 하지만 요 벤틀리 플라잉 스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쇼퍼드리븐으로 타기보다는 내 운전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운전 재미를 느끼고 싶어. 난 뒷자리 타는 것도 좋지만 앞자리에서 운전하는 게 더 즐거워. 이 플라잉 스퍼는 내가 추리닝을 입고 타던 캐주얼을 입고 타던 다 잘 어울리는 차. 그런 하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차예요. 이 차가 또 이제 폭스바겐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8과도 상당히 비슷해요. 시스템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타는 A8의 고성능 버전이 S8 있죠. 그거랑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우디를 타다 이걸 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고 마치 내 차를 타는 듯한 느낌. 내 차는 아니지만요. 아, 이거 보기 싫어. 그냥 아우디 탄 것 같지 않아요? 바쁘자. 여기서 이제 랩타임을 또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시계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한 번 더. 킹스맨 영화 보면은 그 정장점 들어가가지고 장롱 버튼 누르면은 쫙 권총이랑 다다락 나오듯이 그런 멋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예요. 고리 같은 건 볼까?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엄청난 변신이! 그걸로 이제 송풍구를 켜고 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클래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스러운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좀 예전의 차를 타는 느낌? 이게 바로 비행기를 형상화한 거예요. 비행기 조종석. 어때요? 나는 혹시나 벤틀리가 뭔가 너무 롤스로이스 같이 정식으로 챙겨 입어야 될 줄 알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 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캐주얼하게 입고 내려도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요즘에 이 차의 라이벌들은 솔직히 롤스로이스나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문 안 열거든요? 안에서 자동으로 다 열려요. 하지만 이 차는 내가 문 열고 내려도 벤틀리에서 내린 거잖아요.
귀족의 차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차감을 좀 느낄 수 있고, 이 차는 진짜 앞모습에서 다 끝났다. 이 차를 얼핏 보면은 이 앞에 그릴 느낌이 파르테논 신전같이 롤스로이스 고스트나 이런 거에 있는 앞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뭔가 명품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 벤틀리하고 롤스로이스하고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롤스로이스는 BMW 완전 최신형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차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느낌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전에 플라잉 스포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차보다 이제는 좀 더 클래식하게 디자인이 변했어요. 야, 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크롬이 잘 어울리는 차가 있었나? 이 차는요 여러분들 크롬 죽이기를 하면 안 되는 차예요. 그리고 벤틀리의 또 스포츠 모델들은 보시면 이런데 그릴이 다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주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고급감을 위해서 이런데 원래 블랙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 그릴에. 이런 이제 옵션으로 다 이제 크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벤틀리는요 크롬 많은 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이덴티티지 않나 싶거든요. 보이는 요게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크가 보일 때 내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할 때 나 좀 못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걸 이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오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좀 긁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요 차도 여러분들 차 폭이 2m가 넘어요. 요즘 차는 2m가 다 넘기 때문에 웬만한 운전 실력으로는 좁은 길 가다 다 긁어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후드 본넷 긴 거 봐요. 엄청 길잖아요. 야, 요 안에 디테일들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진짜 그냥 다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느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보석을 안에 박아놔서, 그리고 이 전면에 있는 것보다 이 조그만 거 꽃 문양의 보석으로 다 도배를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차에 대해서 좀 안다면은 벤틀리랑 사고 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차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하나의 판이에요. 보이세요? 쭉 이렇게까지 하나의 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박았다 하면은 얘는 이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막 판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를 통으로 갈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차는 박아도 벤틀리의 옆은 박지 맙시다. 이쪽에도 이제 뭘 형상해 놓은지 알겠어요? 이게 비의 모습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모습만 봐도 벤틀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거 내 차랑 비슷한데? 설마 지금 제네시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제네시스가 사실 거기 디자이너분이 벤틀리에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제네시스에 나오는 모든 차의 디자인이 살짝 벤틀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네시스 디자인, 그것도 날개, 얘도 날개. 야, 그리고 요 휠이 세단에 22인치가 들어갔어요. 사실 20인치, 21인치만 들어가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22인치라 요 휠하우스에 가득 찬 느낌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딴따단따단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차 길이가 거의 지금 5.3m가 좀 안 되거든요. 진짜 긴 길이에요. 차 디자인 자체가 좀 길쭉길쭉하고 스포티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롤스로이스랑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단의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이 차는 보시면은 이쪽 라인 부분이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여기 살짝 쿠페형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무조건 전형적인 세단의 슈퍼드리븐 회장님이 찬 차가 아니구나. 이거는 운전자를 위한 차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운전한테 말씀드렸지만 단단합니다. 이 창문 라인이 보시면은 되게 좀 다 얇게 해놨어요. 그럴 때 이쪽은 두꺼운데 이쪽이 얇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좀 이제 요즘에 스포츠카 디자인, 스포츠 세단의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게 차 안에서 앉으면은 정말 단단하게 내가 어디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프라이빗하다. 근데 막상 타면 또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앉은 키 작은 부분, 이게 카트라이더처럼 얼굴만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뒷모습이 우리 얼핏 봤을 것 같아요. 지구공에서 보던 살짝 그런 휀다이의 느낌이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너무 심하게 우락부락하진 않은데 절제된 느낌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은근한 섹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미등까지도 다 이렇게 빗자로 꾸며놓은 모습. 그리고 이런 느낌도 많이 봤을 거예요. 볼록 튀어나온 느낌. 신형 그랜저도 뒤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또 여기 뒤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볼륨감을 줬어요. 하여튼 뒷모습에서는 좀 절제미가 보여요. 이거는 왜 이 모양이야? 날개? 요거의 역사를 보자면은 이제 요 벤틀리의 창업주인 월터 오웬 벤틀리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이제 헤리티지를 좀 담고 있는 건데, 사실 제네시스도 그러면은 이제 항공 엔진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요즘 잘 나가는 차들은 뭐 벤츠, BMW, 롤스로이스 다 항공 엔진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들은 다 또 항공 엔진을 한번 좀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비행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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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방금 배기 소리가 두두두두두두가 아니에요. AMG 소리는 두두두두잖아요. 근데 이 차는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로 나요. 제가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재미가 있네. 아 이런 것도 파이프 길이를 다르게 해서 소리를 엇박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서 또 차이점을 두네. 어머 이 불키니까 디테일 살아있는 거 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신경 쓸 수가 있지? 이쪽도 앞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처럼 뭔가 보석의 느낌으로 좀 달려있어요. 확실히 불을 켜니까 빗자가 더 잘 보이네. 사실 주유구를 굳이 이쪽에 굴곡된 부분에 넣는다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런 데 평평한 데 놔야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할 텐데 이런 명품은 정말 굳이 이런 데까지? 이런 데를 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많아요. 주유구도 이쪽에 있게. 그러면은 기름 딱 넣을 때나 알루미늄으로 B라고 딱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조차도 아, 나 좋은 차 타고 있구나. 사실 포르쉐 같은 경우도 몇십만 원 주고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굳이 많이 안 넣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다 이게 돼 있으니까 아, 내가 좋은 차에 기름을 넣고 있구나. 고급이 되면서 이게 얼마냐 이제 깔깔깔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겠죠? 요즘에 또 나오는 차들은 요즘 다 팝업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쑥쑥 들어가서. 얘도 요즘 차이기는 한데 이제 좀 클래식. 이 차주분도 얘기하는 게 이 차 다 좋은데 옵션이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구형틱하다 이런 단점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문이 열리는 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게 딱 열려요. 요즘 차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야, 이 고급 보이십니까? 이 고급의 느낌?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죠. 이쪽 보시면 요 반짝이는 걸로 안에 오돌토돌한 거 보여요? 이 안을 누르면 여기 디테일이 또 다 장난 아니에요. 송피디, 요 나임 스피커가 예를 들면 이것도 스피커계의 명품이라고 보면 돼요. 가방으로 치면 에르메스급? 여기 시트 조정하고 여기 이제 버튼들이 싹 있는데 이것도 내가 차주가 돼서 좀 적응이 돼야 만지기 편하겠더라고요. 조절하는 버튼이 되게 많아요.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떤 최첨단 차보다도 내가 요 브랜드에 타고 있구나. 문 닫을 때 나 여기 버튼 누르고 싶은 건 맞아요. 버튼으로 닫고 싶어요. 브레이크 눌러볼까요? 반응이 없네. 지구공에도 있는데. 그래서 요런 점까지 좀 옵션이 들어갔으면은 야 훨씬 더 좀 인기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이 영국의 차, 특히 이런 상위급 차들은 이 차에 탔을 때 이 소가죽의 냄새 있죠. 아 스멜. 그리고 이 시트 봐봐, 이 문양 봐봐요. 사실 이게 요즘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나파 가죽을 고르게 되면 옵션으로 이런 시트 문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죽의 진짜 원조는 이 벤틀리거든요. 이게 자수로 이게 하나하나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도장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근데 이 차가 진짜 단점이 뭐냐면은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여기 컵홀더에다가 컵을 두 개 꽂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에 살짝 그냥 뭐 핸드폰 놓거나 잔짐을 놓을 수 있는 정도? 여기 열면 되잖아. 여기라도 있겠지. 아, 폼입니다. 에이, 설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걸이에요. 아, 그래서 수납 공간의 부재가 많이 좀 아쉬워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요 돌아가는 게 정말 신기한 기술 같지만 예전부터 돌아갔어요. 근데 우린 또 처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요 화면은 아우디스럽습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아 로딩이 오래 걸리네. 좀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요즘 고급차들은 다 느려. 요 시계가 요거 이제 기본으로 달려있는 시계인데 2억 원 정도를 주면은 옵션으로 브라이틀링 시계인데 한 2억짜리 시계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넣어줘. 차에다가? 차에다 차를 또 넣어. 어때요? 와, 이 차는 베이스를 즐겨야 되네. 최근 들어본 어떤 스피커보다도 노래가 좋아요. 근데 이쪽 부분들이 요즘 차와 답지 않게 이제 액정이 좀 많이 작고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주님께서도 아 이제 불만이다. 좀 구형차 느낌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더 빌려주십시오. 내가 신형처럼 끌고 다닐 테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뭐 뒷좌석에 슈퍼 드리븐으로 타기도 해요. 근데 내 거 A8보다는 좀 좁은데? 요 내가 만약에 뒷좌석에만 신경 쓰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S클래스 마이바오로 바로 가죠. 굳이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 편안함만 찾을 때 그렇게 가고는 하고 롤스로이스는 그냥 사요. 성공의 상징. 이 차 뒷좌석에 앉든 운전을 하든 이 차의 기능이 어떻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성공했어. 요 차는 얘기했지만 아까처럼 그냥 뒷좌석에도 한 번씩 타고 패밀리카 용도로도 사고 오너가 직접 운전을 할 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예요. 제 차처럼 발바지가 없어요. 원래 이런 차급은 발바지가 다 있잖아요. 딱 다 엎드렸을 때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요거를 쭉 하시면은 뒷좌석이 이제 회장님 자리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되진 않아요. 요게 끝이에요. 요게 프라이버시 보호는 되지 않아요? 된다. 잘 누군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아 확실히 이거는 슈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차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차는 확실히 4인승입니다 확실히 목이 높기 때문에 요 가운데는 사람이 못 앉을 것 같아요. 4인승 자동차다.
도시락이 막 특별하게 있진 않네요. 요 정도 차급인데 이쪽은 액정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정을 내가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뒷좌석 움짐자가 요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숨기고 여기서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되게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뒷좌석 공조장치라든지 사운드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내비를 화면을 볼 수가 있네. 사운드 설정부터 조명, 블라인드, 시트, 공조, 마사지 유형 선택 이쪽에 좌초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다행히 여기는 있네. 근데 정말 쪼잔하게 또 얇게 넣어줬다. 수납 공간 할 데가 많이 없는 차예요. 이쪽에 공간이 있고, 아, 여기에 열면은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떤 차는 보니까 이쪽에 이제 와인 저장하고 이런 칸도 있더라고요. 이쪽에 옵션을 넣어서. 아, 그리고 이쪽에 내 A8하고 비슷하다고 했는지 알겠죠? 거울도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 살 좀 빠졌군. A8하고 진짜 모든 기능이 다 비슷해요. 요 기둥이 있고, 여기에 선루프 저쪽에 있고, 요쪽에 있고. 가격이 다른가? 내 차 두 대 있어도 이거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태껏 봤던 그 어떤 디자인보다 이게 이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벤틀리가. 그래서 요 디자인상이 거의 1등을 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또 이런 또 클래식함이 요즘에 봤던 어떤 신형 차들보다도 이쁜 것 같습니다. 요 조작 버튼들이 다 비행기를 형상화했다고 했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이제 배, 요트의 느낌, 이 차는 비행기의 느낌. 그러니까 각자 좀 추구하는 헤리티지가 좀 다르죠. 근데 이런 차를 3억 3천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나? 일단은 아까 나도 생각을 잘못했던 게, 내가 3억 3천이 있다면은 그래 2억 3천짜리 레인지로버 한 대 사고 1억짜리 뭐 다른 차를 한 대 사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아 나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 벤틀리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격 따위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이 차 3억 3천 오케이 하고 사요. 세컨카 서드카니까. 이거를 한 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차 사면 이돈시, 이 차는 이돈시가 통하지 않는 차량이에요. 한 달에 막 5천만 원 1억씩 벌어요. 이런 거 신경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내가 기름값 얼마 쓰는지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타는 거예요. 유지비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도 내가 차주님한테 혹시나 물어봤어요. 그럼 최저 얼마를 벌어야지 이 차 유지하기 좋습니까? 월 3천 이상은 벌어야. 요 차를 한 대만 끌시. 그 정도는 벌어야 이 차에 부담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바로 쭈구리가 돼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운전해 볼 건데 키는 이렇게. B. 자, 엔진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와, 다시 한번 운전을 하는구나. 야, 나 8기통 요즘에 중독된 것 같아요. 8기통 타다 6기통 타면은 아 정말 얘가 힘이 딸려 보여요. 얘는 아까 그 넘치는 느낌 느껴봤죠? 그건 나도 알겠더라. 힘이 넘치는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후진을 딱 해두면 살짝 이게 불편해. 기어복 만지는 게. 여기를 눌러야 돼서 살짝 불편하고. 이런데 아, 그래도 카메라 기능들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전방, 후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우리 다시 한번 8기통을 한번 즐겨볼까요? 자, 그리고 이 차가 유일하게 이런 플래그십에 패들시프트를 쓸 수 있는 차. 왜냐? 일단 이 차는요 마력대가 540마력이 넘어가고 제로백이 4초예요. 아니 이 큰 차를 4초에 끌어서 뭐해? 하지만 이 차를 타는 순간요 밟고 싶게 만드는 승차감을 만들어놨거든요. 일단 이 서스펜션 자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S클래스하고 롤스로이스랑 달라요. 정말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물침대로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S8? 그런 느낌하고 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완전히 줄렁줄렁 줄렁줄렁 이런 느낌이 아닌 게 느껴지세요? S클래스는 바퀴가 본체랑 따로 노는 느낌 들어요. 하지만 이 차는 좀 같이 넘어가지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바라고 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밟을 때는 아 이거는 그냥 그 라이벌 차들 중에서 1등이라 보시면 되고 계속 밟고 싶고 항상 밟게 돼서 힘이 남게 만들어요. 야, 이 차의 제로백 4초를 느껴봐야겠죠? 스포츠 모드 바꿔봤습니다. 와,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방금 힘이 남는 게 느껴졌죠? 이 차의 무게가 지금 2,30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단치고는 되게 무거운 편이거든요. SUV 무게거든요. 하지만 이 차를 그러니까 4초 내에 끈다는 거는 그냥 스포츠카 스피드예요. 나도 모르게 풀악셀에 발을 가져가게 돼요. 와우.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요 느낌이 요럴 때는 A8보다는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더 단단해졌네요,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 GTS 8기통짜리를 타보시면 아마 그 느낌이 좀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모드가 여기 스포츠 다이나믹 주행이 있고 벤틀리 다이나믹 주행 그리고 컴포트 운전자 설정대로. 그리고 사실 지금 방금 제가 차가 밀린다고 살짝 징징댔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차를 타면은 밀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탄 이유 또 하나 있잖아요. 내 차를 보여주고 싶은 느낌? 저는 이 차를 탄다면요 이런 식으로 차들이 많이 날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도로를 달릴 때 이런 적 있거든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보고 와, 저 차 타는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이 탈까?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못 살겠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창문이 짧아요. 이쪽 문이 높고 뒷좌석도. 그렇기 때문에 팔을 걸치려면은 이게 어깨에 펌핑되고 겨드랑이를 들여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은 이렇게 가고 싶네요. 하지만 슬픈 현실은 이 차를 지금 반납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낮이라 안 보이지만 나이트 비전 기능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사슴이라든지 우리가 사람 눈으로 어두울 때 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차가 여기서 다 봐요. 스스로 보조 시스템 이런 게 다 작동이 돼요. 운전자가 못 보더라도 이런 이제 안전 기능 등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면서 이렇게 좀 어색한 손님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태워야 됐을 때 나에 대한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화면에 한 번씩 나에 대한 정보가 뜰 때가 있거든요. 이 차는 그럴 때 이걸 눌러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은 이 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숨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운전자일 경우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쫙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도 창문이 작고 저쪽에 이제 선블라이드들을 쫙 올리게 되면 싹 한 번에 기능들이 다 닫히는 게 보여요. 이 원터치 버튼 하나로 이 뒤에 앉은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고 정말 나만의 고급진 공간에 앉아있는 느낌. 자, 여러분 오늘 카푸어는 절대 탈 수 없는 이 벤틀리 플라잉 스퍼 한번 타봤습니다. 이걸 타기만 했는데도 뭔가 꿈을 좀 이룬 느낌이고 나도 이런 차를 타기 위해서 더욱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차를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 바퀴만 더 타고 갈까? 이게 마지막 길일 수도 있어. 다신 벤틀리 가죽조차 못 만들 수도 있어.